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프로이트의 인간 모세와 이제 유일신교 책을, 오늘로 이제 다 읽고 정리도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그 책에 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아마 좀 한 시론적인 그런 어떤 소개 정도로 오늘은 하고, 아마 2회에서 한 3회 정도로 걸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좀 보니까, 이제 프로이트 전집에서 1932년에서 39년도 사이에 이렇게 쓰여진 전집 책의 한 권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프로이트도 이제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또이 책을 쓸 때는 발발했던 그런 시점이었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오스트리아에 물론 있었지만은 또 오스트리아에 이제 또 나치가 또 침공을 하면서 침공이 아니라 그냥 병합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당시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가톨릭의 또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 보호가 좀 가톨릭도 어떻게 보면은 나치의 정권에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톨릭의 보호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서 비판적인 책인데 또 프로이트가 이제 가톨릭의 보호를 또 기대했다는 받고 있었다는 그런 게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이 책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구도는 기존에 이제 프로이트가 토텐과 타고해서 이제 종교 현상을 하나의 이제 뭐 신경 강박증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던 해석을 이제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용해 보는 거라고 볼수 있고 그것이 이제 특히 유대인의 민족적인 성격, 물론 이제 유대인의 일부가 이제 기독교를 수용하긴 했지만은, 유대인의 민족적 성격에서도 그런 이제 강박적인 증세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한 성격이 이제 형성된 원인에 대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붙인 명칭으로는 하나의 성서 심리학적인 이제 탐사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고 봅니다. 성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서의,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적인 구도는 이제 모세인데, 그 모세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유일신교가 이렇게 태동된 것을, 이제 그런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서 외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탐사를 함으로써 그 유대민족의 성격을 규명을 하는 건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런 설명을 모두 하나의 이제 그 심리학적인 개연성으로 가정할 뿐이라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비적 베일에 쌓인 유대민족의 특성을 이런 심리적인 탐사로 완전히 이제 밝혀냈다고는 보진 않지만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본인이 이제 프로이트 자신이 이제 이제 게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단서로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드러내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자 단서로서 이제 모세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런 이제 질문으로 이 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책은 이제 기존의 이제 프로이트의 욕망이 이론에 따른 정신 분석이
이제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토텐과 타브에서 이미 전개되었던 구상, 그것은 이제 이제 다윈과 아킨슨과 로베슨 스미스 이세 사람의 학자에게서 토텐과 타브의 주요한 구상의 그런 정거를 이제 프로이트가 말을 했는데요. 이제 다윈을 통해서는 하나 이제 그 모든 여성을 소유하고 젊은이들, 아들들을 지배하는 가부장 중심적인 부족 사회상을 이제 다윈에게서 이제 가져왔고, 이제 아킨슨에게서는 그런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탄압을 받고 그런 탄압을 받던 아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가부장 사회를 이제 붕괴시켰다는 이런 이제 설명은 아킨슨에게 빌려온 거고, 이제 로베슨 스미스에게서는 이제 가장 많이 정보를 빌려왔는데, 그런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아들들 간에 하나의 이제 타협안이 마련되고 계약이 성립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처럼 그런 모든 여자를 소유하는 그런 것을 폐지하고 족 외현제를 도입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아버지를 추모하게 되는 토템 숭배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스미스에게 빌려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런 세 가지 토템과 타브에서의 이런 구상들과 프로이트 자신의 욕망 이론에 따른 정신분석, 그리고 모세에 관한 이런 성서 및 성서학적 연구 및 문헌 근거에 따라서 모세를 이제 추적하는 이런 세 가지 이런 축으로 이 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런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가정,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신격 강박적 그런 특색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출발점으로 들고 있는 이제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이트는 모세에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역사적이면서도 심리학적인 가정들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씌우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정은 모세가 이집트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이면서 그 당시 이집트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에게 동화되어 유일신교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설명은 이제 성서적 맥락과 크게 이제 어긋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이제 뭐 왕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또뭐 유일신교를 뭐 모세를 통해서 유일신교가 강화된 부분도 충분히 이제 성서를 통해서 뒷받침되지만은, 여기서 프로이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유일신교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유일신교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가 이집트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유일신교의 근원도 이제 이집트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집트인이고, 유일신교는 히브리의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이제 모세의 이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유일신교라고 하는 게 당시 이집트에서 이제 1300 BC 1375년에 왕위에 오른 아멘호텝 4세라는 사람이 이런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에서 이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유일신교는 이제 여기에서 유일신교의 이름은 이제 아톰교라고 하는데,
태양신을 이제 숭배하는 건데, 이 유일신교는 다신교를 밀어내고 이제 성립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증거가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또한 이런 이집트에서의 유일신교는 당시 이제 정복 활동으로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했던 이집트의 이해관계에 이제 적합한 것도 있고,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집트의 이런 최초로 유일신교가 도입되었지만은 이제 아멘호텝 4세가 급작스럽게 이제 죽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만연돼 있던 다신교면서 신비주의적이었던 아몬교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몬교는 이제 그 아멘호텝 4세의 신흥정교 유일신교인 아톤교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왕의 죽음으로써 이제 부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신교가 이제 이스라엘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증표가 하나 또 드러내면은, 그거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집트인의 하나의 이제 숨겨진 전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그런 동굴 벽화에서 이런 이집트인의 할례 전통을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모세의 유일신교가 이제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